이 제품은 진짜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화장이 기똥차게 잘 먹어요. 더워졌으면 쿨링이 대세죠. 지겹게 구매하고 또 쓰고 또 쓰는 제품이에요. 뒤집어지게 좋습니다. 까끗까끗까끗까끗 쓰면 쓸수록 괜찮은 거예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을 맞이해서요. 제가 여름 꿀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여름이 진짜 역대급으로 덥고 습하고 아주 날씨 뒤집어지고 난리라고 해요. 와 진짜 일기예보 보자마자 벌써부터 살짝 두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올영찐 VVIP로서 올 여름 진짜 무난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찐 뷰티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올리브영의 리얼 숨은 꿀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진짜 지겹도록 잘 쓴 송아랑템까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을지 올 여름 송아랑픽의 꿀템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송아랑템은요. 여름하면 뭐겠어요? 바로 선크림이잖아요. 저의 정말 리얼 찐템이 등장을 했어요. 원데이 투데이 써보고 추천하냐고요? 절대 노노노 아니죠. 무려 365일 써보고 추천을 하는 진짜 리얼 꿀템이거든요. 바로 토코보의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입니다.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해가지고 1년째 제가 두통을 탈탈 비우고 요즘엔 선스틱까지 쓰고 있거든요. 저의 전 남자친구, 현 남편이 저한테 너무 좋다고 영업을 해가지고 제가 영업을 다 당해버렸어요. 저한테 아 이거 너무 좋다라고 저한테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몇 번씩이나 영업하고 연애할 때부터 얘를 그렇게 찾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에도 얘만 찾아요. 제가 이게 그렇게 좋냐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호며든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작년부터 이 제품을 영상에서 은근 영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리얼 송아랑템 선크림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형이 난리가 나요. 특유의 선크림의 그 뻑뻑하고 크리미한 질감이 싫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이 진짜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크림이 아니라 선 에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쭈르르르 흐르는 제형이다 보니까 수딩 에센스, 워터리한 질감이 느껴지고요. 사람 피부 타입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절대 끈적이지 않아요. 절대 유분감이 돌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감히 절대 끈적이지 않아요. 뭐 절대 유분감이 돌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끈적임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건성이다 보니까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썼을 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수부지, 지성이 많은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제형감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워터리한 질감이다 보니까 화장이 기똥차게 잘 먹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메이크업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을 텐데 주르르르르 얼굴을 다 덮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양을 사용을 했는데도 정말 잘 먹고 밀림이나 끈적임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가 선크림 뭔가 하루 이틀 써보고 영상에서 추천하고 몰랑이 분들한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무려 1년 내내 뭔가 꾸준히 소개를 하다가 이거 진짜 괜찮아요 라고 완전 정착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은 진짜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 이 제품 진짜 약간 토며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몰랑이 분들이 저도 이 제품 진짜 잘 써요. 저도 이 제품 진짜 잘 맞아요 라고 오히려 약간 역영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필이 딱 왔어요. 이거 진짜 몰랑이 분들한테도 잘 맞는구나.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영업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안에 히알루론산이 가득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부지나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제가 지겹게 얘기했죠. 진짜 수분감 가득함이 터진다고. 또 하나 안에 녹두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녹두가 진정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 선크림 워터리한 제형감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 약간 토며드는 거 어떨지 자신 있게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랑 제가 아까 영상 앞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선스틱도 잘 쓴다고 했거든요. 저는 요즘 선스틱을 바디랑 얼굴까지도 써주고 있어요. 진짜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요즘에는 선스틱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자외선을 더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텍스처, 어떠한 형태가 조금 더 완벽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밤 타입이 더 완벽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자놀이 그리고 목 부분 그리고 저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왼쪽 위주로 타거든요. 이 왼쪽 위주에는 제가 항상 선스틱으로 한 번 더 덧발라서 위에다가 더 코팅 막을 씌워주고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줬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있어가지고 선크림 위에다가 선스틱까지 한 번 더 이중 차단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스틱이 뭐가 좋냐? 목 부분 손 안 대고 바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라인 그리고 팔 라인도 손을 대지 않고 굉장히 간편하게 바를 수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쓰면 쓸수록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부에 파우더한 것처럼 소프트하게 약간 뽀송뽀송한 질감 처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에 성분을 체크를 해보면 코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과 진정 둘 다 잡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프라이머처럼 진짜 가볍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 얼굴에 그냥 밀면서 쓰기에 괜찮고 여성분들이라면 바디 손대지 않고 쓱쓱쓱 바르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은 선크림이랑 선스틱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쓰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토코보에서 약간 올리브영 단독 기획전을 또 따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나 선크림 궁금했는데 뭔가 이거 조금 끌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랑 댓글란에 제가 그 단독 기획전 링크를 따로 걸어두도록 할게요. 진짜 1년 내내 써도 정말 뒤집어지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 선크림 한번 장만을 해보시는 거 진짜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겨울에는 영양팩을 많이 소개를 했잖아요. 여름엔요 확실히 진정과 수분팩이 돌아왔습니다. 컴백! 넘버즈인의 SOS 얼음 진정 팩입니다. 제가 겨울에는 그 3번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을 추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쓰면 모공이 진짜 쫀쫀해져가지고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자, 더워졌습니다. 더워졌으면 쿨링이 대세죠. 그래서 요즘 다시 써주고 있어요. 얘는 어떤 데 써주냐면요. 아침에 써주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어떤 마스크팩 쓰면 좋다고 했어요. 진정 수분 쓰면 좋다고 했었죠. 이게 딱이에요. 쓰면 약간 시원하면서도 쿨링감이 쫙 느껴져가지고 아침에 붓기 빼줄 때도 좋으면서 수분감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베이스 상태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 제품은 딱 봄, 여름철 더웠을 때 쓰면 딱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시 한번 구매해가지고 써주고 있어요. 열감, 홍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이 제품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피부가 진짜 싹 뒤집어졌는데 지금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진정됐어요. 매일매일 쓴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제가 피부가 난리 날 때마다 응급처치로 항상 영상에서 지겹도록 소개한 거는 메디힐이에요. 제가 다른 제품을 소개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 있었나? 없었어.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저한테는 유난히 이 제품이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디힐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이 정말 제가 순수하게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지겹게 구매하고 또 쓰고 또 쓰는 제품이에요. 약간 급진정, 응급진정 마스크팩으로는 정말 저의 페이보릿 제품이거든요. 예민하고 트러블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마스크팩이에요. 가격 대비 밀착력도 좋고 수분감도 쫀쫀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오래 지속이 되는 수분감 그리고 떼어냈을 때의 그 촉촉함과 쿨링감까지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진정과 수분을 같이 찾는다면 메디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찌겹게 영업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름에 여러분 뭐가 올라오나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미친듯이 올라오지 않나요? 저요! 여러분 요즘 제가 완전 빠져가지고 미친듯이 영업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거 진짜 완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뒤집어지게 좋습니다. 일소의 코팩인데요. 또 샀어요. 제가 이 제품을 영업한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다 썼습니다. 다른 코팩 제가 20대 초반에 써보고서는 진짜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안 쓰고 있었고 영상에서 코팩 영업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최근에 써보고서 완전 정착해가지고 이 제품은 내가 약간 지겹게 가져갈 수 있겠다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스텝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원스텝 제품을 사용을 하면 코에 있는 피지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약간 불려주듯이 올려주는 제품이라서 확실히 쓰고 나면 피지가 까꿍 하면서 이렇게 몽실몽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떼어주고 난 다음에 이번 제품으로 깔끔하게 딱 쿨링 진정을 시켜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고요. 그 원스텝에서 극한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약간 나의 숨어있었던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나랑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거를 느낄 수 있다. 야, 안녕, 까꿍, 나 숨어있었지, 롱. 인사를 하면서 올라와요. 막 스물스물 올라와. 올라오는 과정이 내 눈으로 보이니까 미친 듯한 이 희열감 어쩔 거야. 반질반질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까끔까끔
따끈한 느낌으로 번질번질해지다 보니까 써봤던 코팩 중에서는 와 진짜 이거 이길 만한 애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도 높은 제품으로 올 여름 송 아랑템으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더워지다 보니까 피부에 약간 탄력도 떨어지고 제가 요즘 피부과에 리프팅 시술을 조금 끊었어요.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만해서 집에서 요즘에 열심히 홈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로는 LG의 더마세라를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 더마세라 사용을 해주고 난 다음에 후처리로 같이 레티 날크림 써주고 있습니다. 레티놀에서 다음 변형 단계가 레티날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레티놀이 좋아요? 레티날이 좋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레티날이 조금 더 변형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더 내 피부에 고효능을 느끼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자극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효과와 효능을 더 높이면서 자극은 더 줄어든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기존에 레티놀 잘 쓰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순하면서 조금 더 안전성이 높은 제품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레티날로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할수록 레티놀이 아니라 레티날을 선택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착한 게 닥터 디퍼런트의 빅타 리프트 A와 A 포르테. 피부가 요즘 좀 짱짱하게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약간 요걸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확실히 끈적임이나 무거움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올영 가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올영에서 가끔 할인을 하기 때문에 올영에서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몰랑이분들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라네즈의 네오 쿠션이거든요. 제가 그때 첫 느낌으로는 이거 확실히 얇아지긴 했었는데 수정 화장용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리뷰를 남겼는데 제가 그 뒤로 며칠 더 써봤거든요. 근데 얘 쓰면 쓸수록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약간 정착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입니다. 밀면서 발라주니까 모공이나 결정돈이 예쁘게 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확실히 모공 요철이나 트러블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쿠션이에요. 어떤 제품이랑 요즘 비교를 하고 있냐면요. 얘랑 지금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루나는 얇게 발려서 좋기는 해요. 커버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밀착력 부분에서는 얘가 훨씬 더 높고 커버력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두 제품을 제가 정말 열심히 비교를 해봤거든요. 루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단, 네오 쿠션의 단점도 있어요. 수정 화장용으로는 어려워요.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화장할 때는 두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다시 밀어주고 다시 두드려서 수정 화장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부터 얇게 발라서 수정 화장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올영 VVIP가 추천을 해보는 꿀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